이 울며생들을 올해 방생을 하면 대박의 운이 또 찾아온대. 오. 방생. 어디서 방생? 얘네는 왜 토끼와 거북이잖아. 아. 용궁이 방생하면 대박 난대 올해.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숙당 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묘생들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야. 묘생 중에 어떤 묘생이에요? 울묘생. 울묘생. 울묘생이 꽂혔습니다. 아. 자, 우리 울묘생들이 굉장히 작년에 49이었나? 네. 49이었어도 아홉수를 겪지 않았어. 굉장히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어, 울묘생들이. 뭐에서 벌었든 아무튼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나오거든. 울묘생들이 그래서 굉장히 아홉수를 겪지 않고 그 전에 얘네들은 다 겪었어. 그 전에. 그러면서 스물스물 이제 운기가 들어오면서 작년에는 돈을 많이 벌었고 황금을 지었다라고 나오거든. 황금을 지었다라고 하면 그냥 뭐 많이 벌었다는 기준이 내가 모은 돈을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직장 다녔어.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모으기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네. 작년에는 1억을 모았다고 나와. 그러면 10배, 10배, 9수지만 얘네들은 그동안에 많은 걸 희생하고 겪고 아픔을 겪고 이렇게 오면서 운기가 막 얘네들은 47세부터 들어왔어.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 그 돈 다 뭐 했을까? 상가 샀을까? 모르겠어. 뭔 상가도 산 것 같고 돈을 많이 모아놨다고 그래. 그러면 그 모아놓은 돈을 또 지켜야 되잖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울묘생들이 토끼잖아. 토끼. 토끼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울묘생들을 올해 방생을 하면 대박의 운이 또 찾아온대. 오. 방생. 어디서 방생해? 얘네는 왜 토끼와 거북이잖아. 아. 용궁이 방생하면 대박 난대 올해. 오.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니? 진짜 우리 울묘생들은 항상 누군가한테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이렇게 움츠리고 막 이렇게 살았어 그런지 모르지만 풀어줘라 이래. 풀어줘라. 그럼 풀어줘라 뭐야? 방생이라 그러잖아. 아. 누군가 생명을 살려주면 너는 덕을 더 많이 볼 것이다. 물고기 방생을 해야 될 것 같아. 울묘생들은 특히나 물고기 방생. 왜 토끼와 거북이라고 나오네?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 우리 울묘생들은 방생을 좀 오래 좀 많이 하십시오. 한 번 하지 말고 여러 번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가 그동안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못 받았어. 네. 한순간에 다 그 돈이 들어온대. 오. 그럼 뭐요? 엄청 행위하는 거잖아. 포기하고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럴 맛이 없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근데요. 우리 울며생들은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여리고 착하다 보니까 이제 신령전에서도 너 고성 그만해라. 그래서 아니 그것도 맞으면 행정운도 있다네. 어머 어떡하면 좋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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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진짜 울며생들 너무 대박이다. 이렇게 좋은 공수는 저 진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갑자기 유튜브 찍다 울며생들 니네 너도 맞으면 행정순위 같다. 오,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아무튼 우리 울매생들이 올해 운기가 굉장히 좋은데 방생을 좀 많이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 방생도 좋고 꽁 방생도 좋고 방생은 다 좋습니다. 근데 용궁에 사는 것이 더 성부를 많이 본다 하니 우리 그 울매생들이 용궁 방생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올해 내가 이 행운이 나한테 없어서 근데 내 행운이 와버린단 말이야. 아까 그랬잖아. 로또를 사도 맞을 만큼 너는 운이 좋다. 행제수가 있다. 그게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도 않고 내가 기대도 안 했던 곳에서 뭔가 빵 터지면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 혼자 안 먹어요. 다 이렇게 나눠주는 격이고 누구도 챙기고 엄마도 챙기고 자식도 챙기고 주변 사람도 챙긴다고 나와.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야. 그리고 을묘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올해 꼭 세 번 이상 방생하세요. 방생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오고 내 앞길이 열리고 더 좋은 운기로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우리 을묘생들이 짝이 없는 사람들이 또 많거든. 네. 좋은 짝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 그냥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내가 친구처럼 연인처럼 애인처럼 아빠처럼 남편처럼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야. 아내처럼 연인처럼 뭐 친구처럼 제일 편하잖아요.
아,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연인 관계로 또 발전하더라고. 얼마 전에 내 친구가 나한테 연애하자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뭐라고 막 미친놈아 막 이랬어 내가. 그래서 웃자고 하는 얘기고 아무튼 이러다 보면 사는 게 즐거워진다. 그동안에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었어. 근데 이제 즐거워진다 이런 말이 나와. 그래서 이 맑은 소리 있잖아.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아 풍경 소리 같은 거. 이렇게 집안에도 대문을 딱 열었을 때 풍경 소리가 싹 들어오면 굉장히 운기가 좋잖아. 네. 기분부터 좋잖아요. 네. 저도 이번에 풍경 소뚜리를 해갖고 하나 걸었거든요. 선물 받았어요. 근데 그걸 걸어놨더니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벌써 운기가 나한테 먼저 들어오는 거잖아. 기분 좋은 게. 그래서 우리 울며생들은 자연과 좀 함께 보내시고 올해 자연에 대한 이제 생명도 많이 살려주시고 이러다 보면 방생 많이 세 번 이상 꼭 하세요. 울며생들. 그래서 올해 건강과 행운과 함께 하시길 그리고 황금하고 함께 하시길 이 숙당아씨가 매일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